이 가디건은요, 밑단을 흔하게 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 게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코를 잡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코씩 늘리다가 한 코씩 늘리다가 네 단에 한 코씩 이렇게 늘리면서 부드러운 U자형의 밑단을 만들었거든요. 더 예쁘죠,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부분에 두 코씩 늘리는 방법, 그 기호도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원님이 여쭤보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보통 한 코씩 늘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, 여기서는 뭐 유럽에서 많이 쓰는 KFB라고 표기되는 일명 꼬아뜨기인데 이 기법을 이용했는데, 이걸 가지고 두 코씩 늘리는 거를 여기서 기호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여기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생긴 거가 기호도가 이렇게 그려놨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이쪽 오른쪽에서의 기호도는 이거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. 그럼 이거는 어떻게 뜨는 것이냐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먼저 한 코씩 늘리는 KFB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. 여기 오른쪽 왼쪽 여기 보면 꼬아뜨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호도를 유럽에서는 KFB라고 많이 표기를 해요. 그래서 오른쪽은 겉뜨기 하나 뜨고 꼬아뜨기 하는 거고, 여기 왼쪽은 맨 마지막 코를 겉뜨기 뜨고 꼬아뜨기 하세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호도를 그렸네요. 요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거 프런트 앞에 줄 뒤에 백이라고 해서 뒷줄 둘 다 뜨세요. 그런 기호예요. 그래서 앞에 거를 뜨고 보통 이렇게 뜨면 우리가 이거를 이쪽 왼쪽 바늘에 있는 실을 빼는데 빼지 말고 이렇게 되돌려서 꼬아뜨기 하는 것처럼 뒷줄도 뜨세요. 이렇게 하면 한 코가 늘죠. 이거를 KFB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끝에도 마찬가지예요. 이 마지막 코를 앞에 있는 줄 그것도 뜨고 꼬아서 뒤에 있는 줄도 뜨세요 하면은 양쪽에 코가 하나씩 늘죠. 그래서 이렇게 한 코씩 늘리는 거는 KFB로 하시면 되는데, 여기 이제 두 코씩 갑자기 늘리는데 이렇게 그려진 기호가 있어요. 이거는 어떻게 뜨는 거냐.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은데요. 겉뜨기를 똑같이 KFB처럼 앞에 뜨고 우리가 뒤에를 꼬아 뜨죠. 이렇게 뒷줄을 잡아서 뜨고 나서 또 다시 앞에 거를 뜨는 거예요. 이해되셨어요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앞에 거를 뜨죠. 프런트 그 다음에 뒤에 백 뒤에 꼬아 뜨기 하고 또 아직도 바늘 빼지 말고 앞에 걸 다시 겉뜨기. 그러니까 기호도 그대로 겉뜨기 뜨고 꼬아서 뒷줄 꼬아 뜨고 다시 바늘의 앞쪽에 있는 실을 뜨란 얘기예요. 이게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위쪽 끝에도 한 번 더 해볼까요? 이렇게 쭉 뜨고 맨 마지막에 왼쪽에 이 기호도요. 여기서 겉뜨기 하나 뜨고 꼬아 뜨고 겉뜨기 하세요. 이렇게 되어 있죠. 두 코를 한꺼번에 늘리는 건데 겉에 겉뜨기 뜨고 이거 아직 빼지 마시고요. 꼬아서 뒤쪽도 백 부분도 뜨고 다시 앞부분을 다시 겉뜨기 뜨세요. 이렇게 그러면 한 코가 두 코로 늘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처럼 코를 늘려서 뜰 수 있는 거예요. 이 책에서는 이 작가님은 이렇게 떴고요. 저희 회원님이 이 작품을 뜨는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쁘게 뜨려고 일단 이렇게 가터뜨기를 뜬 다음에 경사뜨기로 해가지고 밑선에 곡선을 만들었거든요. 다음번에는 그 뜨는 경사뜨기에서 곡선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.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.